BPF님, 갓땡큐 영상에 싫어요 누른 한 명 누구냐? 아마 제 와이프일 겁니다. 어제 좀 싸워서. 오땡큐입니다. 오늘도 아는 사람들만 한다는 오땡큐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오늘의 뮤직로그는 구독자분들의 댓글 읽기. 바이러스 123호님, 그 어느 때보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재창조 영상이 업로드되면 영상과 음악이 점점 좋아진다라는 댓글이 많아서 저도 기분이 그 어느 때보다 좋습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정건님, 와 하이에 대박. 손가락에 못하다 하셨어요? 이걸 찍고 손에 쥐가 나가지고 한 10분 정도 아무것도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밑에 대댓글에 정답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칙칙칙칙칙칙칙칙 이 정도 8비트로 작업을 하고 나서 나머지 수정 보완을 프로그램으로 한 후에 촬영을 하면서 손가락 연기를 하는 겁니다. 푸그님, 잘 보고 갑니다. 저번에 장르 설명 요청드린 이후로 계속 해주셔서 감사해요. 최근에 장르 요청에 댓글이 많은 편이어서 성모도 영상부터 인트로 부분에 장르를 설명하는 포맷으로 영상의 변화를 살짝 줘봤는데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감사합니다. 원하는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세요. 정원이님, 오땡큐님 안녕하세요. 영상을 보고 지낸 지 몇 개월이 되었네요. 정말 정말 막막했었던 모든 게 영상을 보면서 쉽고 재밌게 느껴졌고 반성도 많이 했어요. 반성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드디어 제 마음대로 노래를 만들어봤어요. 30초짜리지만 이 정도로 너무 만족합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서 3시간이 지난 줄도 모르고 뭔가에 몰입을 해본 게 너무 오랜만이라 행복했어요. 오땡큐님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해요. 항상 잘 보고 있어요.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되는데요. 제가 음악을 시작했을 그 무렵이 생각이 납니다. 저 또한 프로그램으로 음악을 만드는 작업을 처음 시작했던 그 무렵에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게임이었는데 이 게임하는 것보다 프로그램으로 음악을 만드는 게 월등히 훨씬 더 재밌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밤새 가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음악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기분 좋은 댓글 저도 감사합니다. 브라이톤 테님, 영상에서 좋게 보고 구매하려던 차에 이렇게 설명까지 감사합니다. 로직 설정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여행도 성모도로 가려고요. 여러모로 고마워요. 소금구이 한번 드셔보시고요. 진크리뮤직님, 오 제가 말한 거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재창조 컨텐츠 더 많이 찍어주시면 안 되나요? 제일 좋은 컨텐츠 같아요. 재창조 컨텐츠를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 정말 정말 고마워요. 근데 재창조 컨텐츠는 제 채널에서 기술적으로 집약된 핵심 컨텐츠여서 음악을 만들고 음악에 맞춰 대본을 쓰고 그 후에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수정 보완을 해서 업로드가 되는 컨텐츠인데 아직까지는 이 과정이 일주일에 하나 혹은 2주일에 하나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더 많은 재창조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능력치를 점점 올려서 2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 중입니다. 기타 치는 서리우님, 멋있다 이 오빠. 여성분이 맞나요? 오빠? 제 채널에서 처음 보는 단어라. 팬텀님, 오땡큐님, 오땡큐님은 키보드로 미디를 입력하시는 것 같은데 손으로 녹음을 하면 박자가 당연히 안 되는데 어떻게 박자가 정확하신가요? 혹은 내가 박자가 틀려도 박자를 맞춰주는 기능이 있나요? 저도 박자를 많이 틀리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안에 박자를 맞춰주는 퀀타이즈 기능을 달고 삽니다. 빅핀님, 오 랜선 라이프 보는데 오땡큐님이 딱! 하미님, 형 TV 나왔던데? 롤링스카이님, 지금 랜선 라이프 방송에 나온 분 같네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JTBC 랜선 라이프에 잠깐 나왔었어요. 대도서관님의 새 채널 달콤 대도의 음악을 맡게 되면서 회의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장면이 방송에 잠깐 나왔었죠. 근데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반가워해 주시고 형이 거기서 왜 나와? 기뻐서 뛰어다니고 이렇게 방송에 나온 걸 좋아해 주시니까 매우 매우 기쁘더라고요. 뮤스텔지아님, 와우 저 이거 12만원 주고 샀는데 전 13만 9천원 주고 샀는데 축하드립니다. 빈씨님, 이거 음원으로 내주시면 안 될까요? 무한반복 각인데. 그레이스 위님, 어제부터 계속 뒤에 노래만 듣고 있어요. 이 곡 좀 더 길게 들을 수 없을까요? 너무 좋아요. 먼저 제 노래를 좋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음악은 I'm Sorry라는 제목으로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막간의 홍보였고요. 양나은님, 이렇게 해도 표절은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면 표절이 될 수 없고요. 표절도 절대 아니고요. 그 이유는 위에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부겐님,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재창조한 음악을 가수가 불러서 음원을 내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그렇죠. 제가 재창조한 노래를 다른 가수가 그대로 부른다면 표절이 되고요. 제가 부르면 창작인 거죠.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추천했던 영상을 보시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준기님, 2019년 안에 10만 구독자 찍을 듯. 사실 전 올해 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이수민님,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어요. 혹시 작곡할 때 벌스나 그런 것들 구별하는 방법으로 영상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벌스의 A파트, B파트, 후렴구의 C파트, 브릿지의 D파트 이런 부분은 위의 영상 미디의 시작 2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슈퍼조이인님, 오늘도 업로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땡큐님께 질문이 있는데, 이렇게 녹음 작업을 끝내신 후에 컴퓨터로 정확히 다시 음을 맞추시나요? 저한테 음정을 맞추는 튠은 필수입니다. 뮤스틸지아님, 니오의 노래 세 곡 모두 엄청난 명곡, 한때 가수의 꿈을 꾸게 해줬던 노래들, 저는 섹시러브가 제일 좋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연치 않은 순간에 처음 음악을 들었는데 사운드적으로 이런 비트의 사운드가 나왔었는데, 이 사운드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트렌디한 사운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멜로디 또한 너무너무 좋았고요. 니오에게 입덕한 순간이 섹시러브라는 노래를 듣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최정환님, 가끔 어떤 곡을 듣고 삘받아서 음악을 만들 때 아까 들었던 곡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아서 전체적인 진행과 분위기가 따라가 버려서 힘들어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수 있어요. 개인적인 제 생각은 전체적인 진행과 분위기를 따라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습작의 과정에서는 따라가면서 만들어보고, 여기서 한두 개의 음을 바꿔보고, 나아가서는 두 개, 세 개, 그리고 다섯 개, 여섯 개 점점 바꿔보는 거죠. 또 분위기를 잡았던 소스도 변화시켜보고, 베이스의 라인도 음들을 추가 혹은 삭제해보고, 드럼 역시 비트를 더 추가하고 삭제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과정이 엄청난 학습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카피의 과정에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나가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한 번쯤 따라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리트님, 이하재 멋있다. 네. 임주찬님, 언제나 잘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요청이 있는데요. 혹시 대리코드에 대해서 다뤄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준비 중인데 어떻게 딱 아신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다음 달 둘째 주에 홈레코딩 영상에서 대리코드가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고우성님, 못땡큐 형, 진짜 이거 올리신 거 봤는데 가사 없는 버전 올리셔서 너무 밋밋해요. 여기에 나오는 벌스 넣어서 다시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동안 제가 노래하는 건 참 개인적으로 별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노래만 빼면 완벽하다는 댓글도 꽤 있었고요. 근데 이렇게 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니 매우 감사하고요. 이 노래는 성모도라는 제목으로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땡큐가 추천하는 오땡큐의 노래는 오땡큐의 오늘 밤. 설레는 이 맘 너에게. 역시 막간의 홍보였고요. 김병선님, 피아노를 칠 줄 모르는데 꼭 배워야 하나요? 이것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게임에서 좋은 아이템인 칼이 있다면 악당을 한 방 혹은 수월하게 처치할 수 있을 텐데, 아이템이 없다면 처치는 할 수 있겠으나 맨주먹 혹은 맨손으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작곡가를 준비하면서 피아노를 배운다는 건 좋은 아이템을 갖게 되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서 배우는 걸 매우 강력히 추천합니다. HHHHH님, 봐봐요 하는 부분이 너무 자신감 있어 보이고 되게 야 내가 만든 거 개쩔어 봐봐 이런 느낌이라 진짜 개멋져요. 그런 느낌으로 의도한 게 맞습니다. 감사해요. 수저우주님, 막걸리 한잔 자시고 기분 좋아 흥얼거리는 우리 마을 이장님 같으세요. 정답. 영상에 더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오땡큐님의 아내님, 이쁘셔요. 이 댓글을 와이프가 가장 좋아합니다. 감사해요. 덕분에 와이프랑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CR 돌코롱님, 노리사르웨이가 너를 사랑해가 됐네.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I want to say that, I want to stay at that. I'm not a player. 구독자 여러분들이 달아주는 모든 댓글을 다 답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여러분들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순간에도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5만 명 이상의 구독자분들이 제 채널을 좋아해 주실 것 같은데 그 감사의 의미로 소소한 5만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해 볼게요.